의회 권한을 조금 더 강화해서 입법권도 강화하고 뭐 조사권도 좀 강화하고 또 내각에 대한 인사에서도 좀 권한 개입을 좀 더 강화하고 기본적인 건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를 하되 기본적으로 의견과 협의권 정도를 주면 그러면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갖게 돼서 기본적으로 이게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입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의회가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. 예, 저는 지금 그 생각이 들었어요. 학교폭력을 방지를 해보겠다고 동네 학생들 선량한 학생들 조패고 다니는 그 깡패 애들한테 선도부 완장 채워주는 거 아니냐. 아니, 이런 생각 아닙니다. 그거는 예. 좀 과도한 비유고요. 제가 얘기했듯이 만약에 집행 권력을 의회 중심적으로 다 준다. 그거는 예. 그 비유가 맞아요. 예. 근데 기본적으로 내각에 대한 임명권과 국정지휘권을 대통령이 전일적으로 소유한 한에서 내각 구성을 할 때 의견을 제안을 받는 방식 있잖아요. 이 방식 정도면 지금 얘기한 선도부 완장은 아닙니다. 그래서 너 앞으로 네가 자율적으로 이제 청소 한번 해봐. 청소할 기회 정도 주는 거예요. 너 앞으로 맨날 말썽 피우지 말고 이제 앞으로 너 청소할 기회. 그래서 너 하는 거 봐가지고 앞으로 선도부도 시켜주고 너 저 벌도 이제 감해줄게. 네. 옛날에요. 네. 옛날에 저는 이걸 이제 자꾸 이제 주장을 하면.